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알잖아요. 저는 엄마도 버려버렸는걸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라고 묻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음성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요,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요, 고3 수능을 두 달 남겨두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요, 18톤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서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산다고 결정했고 예수님께 제 삶을 헌신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아마비가 있으신데 그 아픔과 절망과 쫄룩걸리시는 다리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 어차피 이 다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나에게 온 생명을 다 주셨는데 혹시 제가 이 다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제가 17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요, 퇴원한 다음에 대학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부분에 사는 저에게요, 네가 10대 때 아픔과 좌절이 있을 그때, 꿈없이 방황할 그때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했단다. 네가 사고 나서 그 안에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나를 원망했지만 네가 네 다리를 잃더라도 감사하겠다는 그 고백을 내가 받았고,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했어.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나고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오야, 기억해야 돼. 지나간 시간 동안 뿐 아니라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미래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할 거야. 근데 예전에요, 아버님이 싫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원망이 많았고요, 아버지 만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 막 싸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집안에 자랐으니까 자존감 굉장히 낮았죠. 교회 다녔지만요,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삶, 주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제 마음에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좌절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욕설이 나오고 친구들하고 싸움박질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도둑질과 이런 것으로 제 마음 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거,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이런 원망과 분노가 그냥 그때서야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인생에 뭘 위해 살지 모르는 저의 인생이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수련회 가봤는데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다 아멘 하는데 저만 아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작품이겠지. 당신은 목사고 앞에서 말도 잘하고 내가 작품이라고? 내 상황 대보고 하는 말이야? 내가 어디가 작품이야? 그 원망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냐고.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제 상황 좀 바뀌게 해달라고. 저도 힘들 때 기도해봤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타나든지 기도 응답해주든지.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한지 모릅니다. 셋째 날 되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진짜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 사이비 집단에 잘못 왔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더 있다 보면 내 인생 또 이상하게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 나갔습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가로등 하나 없고 너무 무서워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데 첫날에 그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제 눈을 딱 보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당신에다가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갑자기 그 형이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이는 사랑밖에 태어난 사람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요 와르르 나는 거예요. 그 형 품에 안겨서요 한참 울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립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근데 하나님 의심 많은 저를 너무 잘 아시고 그날 밤 다시 한번 톡톡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따뜻한 음성을, 그 음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알잖아요. 저는 엄마도 버려버렸는걸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라고 묻는데요, 그날 밤의 기적이 뭐냐면, 사랑이란 것은 저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이웃모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그날 밤에 믿기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음성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에서 그렇게 잘난 거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고, 내 상황이 그러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시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주님 만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목사 된다 말하고 다 웃을까봐, 비웃고 네 같은 게라고 말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이 주님 너무 좋은데 저분들처럼 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처럼 너무 작은 하나의 떡과 물고기 같은 저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